선생님들은 이제 차를 대놓고 내려가서 물놀이 하시는 거죠.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서. 차를 대고 저렇게 그냥 들어가세요. 차는 저쪽에서 주차장에 대시고. 식당 앞은 북적이는데 매출은 없는 상황. 정말 관광객들이 가게 주차장만 이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식당의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짐을 챙겨 내리는데요. 그런데 식당을 지나쳐 그대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식당 앞에 버젓이 주차하고 지나치는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을 봐도 반가움보다는 울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사회주거 길 건너는 임대를 해요, 1년 거를. 근데 지금 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 공짜 손님이에요. 식당 주차장은 1년에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인들이 임대받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돼. 떡지 건진 알고. 아, 근데 사람들 다 되길래 저희도 그냥 생각했는데. 뭐? 옛날에는 안 사보면 가라, 주차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주차를 해도 악은 없으시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하시더라고요. 2019년 계곡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백운 계곡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계곡변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 1950여 개가 철거됐고 청정 계곡으로 거듭나는데요. 상인들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고 사유지 주차장까지 개방했습니다. 상인들 덕에 계곡은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싸가지고 오고 식사는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평년 대비해서 10% 20%도 안 돼요. 장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곡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지. 그거 위해서 우리 협조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고. 내가 여기서 닭 팔고 있는데 앞에서 치킨 먹고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여기 있어보세요. 피눈물이 나요.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없는 빈 식당에서 관광객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 상인들의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장사가 오늘 얼마 정도 파셨어요? 없대니까는 카드 지금 3,000원 처음 긁었어요. 하루 매출이 3,000원분 아예 장사를 접고 계곡을 떠난 상인들도 많습니다. 이러니 통곡할 일이지, 통곡할 일. 제가 노동 나가요, 노가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느냐고. 계곡은 돌아왔지만 상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우리 손님이 만약에 거기서 차를 댔는데 그 앞에다 차를 막아놓고 전화해서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일부러. 차 빼달라고 전화하는 건지 뻔히 아는가. 공짜 손님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이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은 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때우고서 물놀이 즐기고 그러고 다시 이제 가는. 이거 빼고 시킬 게 백숙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바가지야, 네. 너무 바가지. 그리고 금액도 그렇고 한철 장사에서 1년을 예전처럼 그렇게 하시려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메뉴가 한정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인들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답니다. 닭백숙이나 닭도루탕을 12만 원, 15만 원. 근데 여기 백운 계곡에 12만 원, 15만 원 닭 파는 집은 한 군데도 없고 도심에서 먹는 그 뭐 백숙 한 마리보다는 비싸지만 그 회전율이나 뭘 따지면 하루 종일 그 테이블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심에서 먹는 것보다 만 원가량 비싼 가격인데요. 상인들 생각에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